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잠언서 16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왕이 되셨다고 믿으십니까? 왕이라 하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같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공의의 왕 같은 제사장인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인생이 왕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하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왕권이 내게서 제대로 안 나타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권이 내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공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 이 공의로 제사장 노릇도 해야 되고 왕권도 가진 자가 돼야 합니다. 제사장은 어디서 일해요? 성막에서 일하죠. 근데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이다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중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 있죠. 즉,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잘 준비를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역할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리는 역할. 또 금초 때에 불이 사그러지지 아니하도록 똥을 잘라내는. 그래서 항상 그 불이 환하게 비치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역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재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하면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빛이 내게서 환하게 비치도록 항상 여러분 회개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생명이 빛이 환하게 비치도록 열심히 회개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그 일을 제사장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가 제사장이다라고 그러면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은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당연히 거룩한 옷인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근데 세마포는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라고 말했고,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공의의 옷을 입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역시 바로 이 공의 안에서 거룩한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촛대에 똥을 잘라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가위가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위를 구리로 만들어서, 구리로 만든 가위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다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도록, 분향단에서 피운 그 향이 지성소에 꽉 차도록 그걸 계속 피워야 되거든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피워야 돼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늘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득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나의 죄를 하든 다른 사람의 죄를 하든 예수 피로 그거를 덮어놓는 역할을 내가 해야 돼요.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도 예수 피를 뿌려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을 위해서도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뿌림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 피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로서 피 뿌리신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피 뿌리신 중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도 그 피 뿌림으로 봐야만 되는 거, 이게 바로 제사장이다 라는 겁니다. 요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부 다 공의를 나타내죠. 그 옷을 입는 것도 공의의 옷이요. 공의를 가진 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에다가 기름을 붓고 똥을 잘라내고 향단에서 향을 붙이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무교병 떡상에 있는 그 떡을 제사장들이 물려 나와서 먹는데, 그것을 먹을 때도 그 안에서 먹지 바깥에서 먹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성소 안에 거하여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제사장은 공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내가 가지려면 공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 심령과 나의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에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시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재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의로 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 말하는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율례와 법도를 놓고 그들을 재판하셨어요. 항상 그 율례와 법도를 앞에 두고 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우리를 재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재판을 받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여준 십자가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죄가 없다 라고 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로 산다면 죄가 없다 라는 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죄가 없다 한 것은 그 십자가의 공의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재판관이신데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할 권세를 우리 주 예수께 다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할 권세를 다 받으셨으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할 권세를 가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가 또한 그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왕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돼서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할 때에 왕권을 가진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온전히 그 일을 하는 자가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가진 자가 왕인 거죠. 예수님과의 나와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우리에게 재판할 권세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한다 그랬는데 우리 입의 말이 그렇다면 공의인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그르침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자체가 공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판단은 하나도 그르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판단은 재판은 의롭다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는 것은 의로운 건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다 옳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면 옳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의 판단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입술의 판단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공의의 재판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여기서 마음이 나와요. 이 마음이 듣는 마음이래요. 즉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바르게 그 백성들의 신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사람들이 하는 말을 육의 마음이 아닌 영의 마음으로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입에 있으려면 첫 번째 마음에 있어야 되죠. 마음에 말씀이 있고 그래야 입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겠죠.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 마음에 말씀이 있고 이 마음이 듣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백성을 제대로 재판하고 선악 간에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공의의 십자가에 온전히 세워 있어야 바로 판단하고 선악간에 바로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의의 재판을 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어떤 지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구한 말씀을 보면
마음이 듣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구나. 듣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듣는 마음은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의가 내 마음에 있어야 듣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재판을 하고, 그래야 선악간에 바로 분별을 해서 이 입이 선악간에 바른 말을 하는 입이 되어지는 거죠. 공의의 분별, 공의의 재판, 공의의 말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겠다. 이 땅에서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송사를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율법을 많이 잘 알고 규례와 법도를 잘 알아서 그것을 딸딸딸딸 외우니까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것은 바로 율법을 잘 아는 것 같고 딸딸딸딸 외웠어도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야 십자가의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래야 제대로 된 분별을 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그 공의의 지혜가 분별되어 질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한 마음이 오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규례와 법도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총명을 가지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선악간에 바로 분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악간의 재판관이 되어지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지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도 온전히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듣는 마음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심령에 십자가의 할례가 있어야 한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저울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공평하게 불의를 행하지 말라 하시고 나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이 말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여호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구원을 하느냐 아니면 멸망을 하게 하느냐 심판주가 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공 의로 부정을 행하지 않고 공평하게 모든 일을 행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의롭고 애굽은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느냐?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20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꼬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했느냐 아니라는 걸 우리가 8절에서 알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떠나라고 우상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왜 건져냈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4대 만에 그들을 분명히 건져내시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애굽과의 무엇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애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을 아직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지만 그들을 건져낸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심과 다른 하나는 바로 공의의 심판주임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양면의 하나님 로마서 11장 22절에 인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는 어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게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 끊임없는 악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자는 판결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사야서 51장 4절의 말씀이 내 백성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항상 온전했고 항상 의로웠던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친 거예요. 너희는 내게 주의하라. 즉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순종해라. 그 말이거든. 내게 주의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고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말은 율법은 이미 나갔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율법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율법이 나가리라.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공의로 만민의 빛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 바로 그 율법으로 그들에게 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그 몸으로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공의로 세워지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5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만민의 빛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5절에 보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심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들 가운데 공의로 우뚝 서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섬들인 거 맞아.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공의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공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온 자여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간 자인 거예요. 우리를 선악간에 분별하고 저울질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가면 5절에서부터 6절에 검은 말이 나와요. 그 셋째 인을 뗀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이 뭘 가졌다 그래요? 저울을 가졌다 그래요. 저울.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그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는 거죠. 뭘 달아봐요? 우리 영혼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공의로 세워진 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의와 달 때에 아주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들은 달아져요. 한 데나리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주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 주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추수의 역사가 그와 같이 달아질 때 팔려나가는 영혼이냐 아니면 인쳐져서 해를 받지 않는 영혼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검은 말은 이 땅의 기근의 때를 말하고 있죠. 무슨 기근? 양식의 기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난도 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게 올 때에 영혼들이 다 자기 영혼을 파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검은 말인 거야. 흑암. 흑암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영혼들을 팔 때 누가 해를 당하지 않아요? 공의의 사람. 감람류와 포도주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의의 제사장이 된 사람. 왕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우리가 미워할 건 뭐 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거.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웠는데 다윗 왕으로부터 그 자자손손이 왕위가 끊이지 않을 거라 그러는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졌어도 끝에는 결국은 이방 여인에게 이끌려서 우상에게 절한 자가 되었고 그 자녀들이 왕들이 악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왕이 행할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공의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공의로 말미암아 왕권을 가진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신 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일시키신 분, 그분이 그 보좌가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의 자녀로서 왕권을 가진 자로 태어났으면 공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공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판단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악은 미워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고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의 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왕노릇 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반드시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것의 기초석이 되어주셨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러한 왕권을 줬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무슨 반석? 베드로가 고백해서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하면서 반석이란 이름을 줬어요. 개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왕권 우리에게 주셨는데 공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 어떤 게 의로운 입술이에요? 공의의 재판을 하는 입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재판관이신 왕 앞에 우리가 나와서 말을 판단밖에서 내어놓을 때 내 입의 말이 또한 의로운 말을 해야지, 거짓이 없는 의로운 말을 해야지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사랑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로 태어나서 거짓말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중적으로 속에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 이 이중적인 가증한 가식적인 것도 아주 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또 사랑을 입으려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의로운 입술과 정직한 입술이 되셔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는 늘 판단을 받아서 공의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공의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공의의 말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알아야 돼요.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을 한 걸 알아야 되고, 가식을 행했으면 가식을 행한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한 걸 알아야 되고, 회개하는 거죠.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얻어요. 사랑을 입어요. 왜?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의의 십자가 앞에 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기쁨을 얻고 사랑을 얻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리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를 그분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님의 공의를 힘입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 왕의 지도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증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내 마음은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데 마치 예수님이 전부인 것 같이 주여 주여 부르면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시겠죠. 내 마음에 나를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데 나는 예수님이 기뻐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러면 그게 거짓을 말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다른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죠. 아닌 것 같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왕의 진노를 받아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 즉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빨리빨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짓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다 낱낱이 고해야 돼요. 이 땅에서 안 고하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고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고하면 하나님이 그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죄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아주 꾸밈없이, 거짓없이, 가식없이 다 내어놓고 회개를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의요, 그 십자가의 공의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깨끗함을 입고 거듭나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믿는다는 건 뭘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회개를 다 받으시고 깨끗하게 죄와 허물을 도말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가식 없이, 거짓 없이 그대로 다 나를 내어 놔도 된다는 거죠.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다 내어놓고 그분을 의지할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본문 15절에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러니까 왕이 진노를 하면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데 왕이 웃으면 생명을 뜻한다는 거예요. 즉 살았다 라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희색을 띠게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희색이 띄어지더라.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늦은 비처럼 이른 비는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늦은 비는 언제 임해요?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여러분에게 늦은 비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때를 따라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건 그 땅에서 곡식을 얻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실을 하게 하는 것, 왕의 얼굴에 희색이 돌게 하고 생명을 더욱더 부어주게 하는 역사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얼굴에 희색을 띨 수 있도록 온전히 그분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공의를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의 은택이 늦은 비 내리는 구름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하시고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생명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공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권을 받은 자는 존귀와 영광을 받은 자잖아요. 지혜를 얻은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지혜를 얻는 것, 무슨 지혜?
바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명철을 얻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이 땅에서 금이나 은을 얻어 부귀를 얻고 장수를 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그 모든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도 얻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이유는 공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 공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니 이것이 사람의 대로니라. 정직한 사람의 대로인 거예요. 정직한 사람의 대로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대로가 아닌데, 십자가는 좁은 길인데, 협잡한 길인데, 하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길, 무슨 길? 십자가의 길을 지키는 자, 공의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만이 자기 영혼을 보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실 수 있는 단한번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심판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끝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만이 영혼을 얻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헤브리서 2장 11절에 한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명철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 심령은 공의의 십자가가 세워진 심령이요. 할례받은 심령에 대해서 내 마음이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의 공의로 모든 것을 보니, 내 입에서 공의의 말만 나오고, 공의의 판단을 하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아버지의 기쁨이 될수 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를 입고 공의 가운데 행하고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살아. 우리에게서는 공의의 옳은 행실만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하나님도 우리를 달아보셔요. 내가 어떻게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서 공의를 행했는가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주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 너는 감람류구나, 너는 포도주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저울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추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냐 십자가냐 잘 가지시고 분별하시고 주님 앞에 희색을 띄우게 하는 기쁨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땅 가운데서도 그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공의를 나타내셨고 그래서 율법이나 십자가나 이 모든 것이 공의로 판단하고 선악 간에 분별하게 주어진 것임을 오늘 또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가지고 공의의 옷을 입고 공의로 행하고 공의를 나타내고 공의로 판단하며 재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의 십자가만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져야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우리가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듣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만이 지배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입술에서 선악간에 잘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울을 주시고 추를 주셨습니다. 공의의 추가 우리에게 저울질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달아서 기울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아서 기울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공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함으로 주님이 주신 저울에 달아볼 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감람유와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도 그 저울에 달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의 그 추를 놓고 달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도 선악간에 십자가의 공의로 판단하게 하옵시고 말을 할 때도 십자가의 공의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의만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직하고 진실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토해낼 때에 주님은 그 정직한 입술을 기뻐하시고 그 진실한 입술을 기뻐하셔서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기시고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아뢰고 거짓된 입술로 나아간다면 주님의 진노는 마치 죽음의 사자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입술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직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공의로 모든 일을 선악간에 행함으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님을 힘입어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하여서 어떤 공의를 행해야 될지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얼굴에 희색을 띄워주게 하는 우리 심령에선 공의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공의의 빛이 비춰져서 어둠을 밝히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